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 확률 99% 믿을 수 있을까요? 자, 누군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했을 확률이 100%에서 단 1% 부족한 99%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뭐 큰 뉴스죠. 과연 김정은 사망 확률 99% 이 주장을 누가 한 걸까요? 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북한은 저를 장애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북한 보위부로서 장애인의 몸으로 고문도 당했었고 또한 이제 탈북하였다가 체포되기도 했었고 북한에서 이제 꽃제비라고 부르는 거지로 쓰레기를 주워 먹던 제가 팔다리가 이제 잘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던 제가 그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1만 킬로를 걸어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지성호 당선인은 연일 김정은의 행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정말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큰 뉴스죠. 네. 김정은이 최근 심혈관 관련 수술을 받은 뒤에 쇼크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확신을 99% 사망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기적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말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본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예. 다소 구체적이고 확신을 가진 듯한 말투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미래 한국당 당선인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북한의 꽃제비 출신이고 목발을 짚고 탈북한 인사입니다. 그렇죠? 예. 북한 인권 운동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했을 확률이 99%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주성아 차장, 이 지성호 당선인의 이야기 뭐 우리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뭐 저게 사실이 맞으면 아마 우리 국정원 대북 파트 다 없애버리고 통일부도 없애버려야 되겠죠. 허허. 예, 지성호 당선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아마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참 이거 애매해가지고 원론적으로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제가 딱 단정하긴 좀 말하긴 좀 그렇고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보라는 것은 정보원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감투나 타이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보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라 하면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데 신뢰성을 따질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경력을 가지고 종사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정보를 관련 취급하면서 또 어떤 레벨의 정보를 다뤄왔고 또 얼마나 잘못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이렇게 발표했는지 이런 것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걸 판단해서 우리가 정보의 신뢰성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지금 놓고 보면 가령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 출입기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지금 어디 갔나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제주방송 기자가 지금 심장수술 받고 쓰러져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 여러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그 한국 언론들이 좀 이성을 좀 잃은 듯하고요. 어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주말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성아 차장. 그러니까 지성호 당선인은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 확률이 99%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이번 주말에 발표될 겁니다라고도 주장을 했어요. 이번 주말이라고 한다면 오늘 금요일 당장 내일입니다. 자, 주성아 차장 말씀 이어가시죠. 예, 이번에 그 주말에 발표하는 근거가 이거 원문 그대로 제가 듣지는 못했으니까 보도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사망 이후에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주말에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도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팩트를 따지면 김일성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죽고 다음 날인 토요일 12시에 발표했고요. 그리고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죽고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 굳이 일부러 발표해야 될 이런 그게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 또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도 아닙니다. 만약 저런 걸 누군가 정보라 해가지고 전해줬다면 그 정보는 가장 초보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는 셈인데 예.
그러면 뭐 저라면 신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좀 전에 뭐 주성화 차장이 뭐 이제 의견을 주시는 가운데 뭐 제주 방송이 언급됐는데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고요. 아, 그냥 제가 예. 제주가 멀리 떨어진 섬이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비유가 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뭐 지방이라 합시다. 예,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요, 주성화 차장, 저는 예.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자, 지성호 당선인은 지금 예비 국회의원 신분이고 5월 30일부터는 이제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인데 만약에 지성호 당선인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 확률 99%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지성호 당선인은 당장 많은 비판에 직면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있을 지성호 당선인이 무모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김정은 사망 확률이 99%입니다라고 주장했을까? 좀 이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본인도 상당히 그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렇지만 아직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뭐 그게 그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발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자기 본인의 생각이 과연 뭐 정치판에서도 통할지 이런 것은 이제 또 알아가겠죠. 그런데 예. 첫 경험치고는 좀 너무 큰 건을 좀 터뜨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요 대만에요.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국정원격인데 국가정보원격인데 추궈정 대만 국가안전국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와병이 확실하다. 우리는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만의 국가안전국장이 세계정보기관 첫 와병 언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성화 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대만 정보기관의 발표는 우리 정부의 발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김정은이가 아프지 않다는 건 아니죠. 저도 저 김정은이가 지금 그 우울증과 신경쇠약이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제 방송에서 예, 말씀 그것도 주셨죠? 뭐 굳이 말하면 아픈 상태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고 했지 감기 걸려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뭐 김정은이가 중태 걸려서 다시 소생 불가능한 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 기억들이 좀 가물가물들 하시죠? 바로 이때입니다. 지난달 11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5월 첫째 날이니까 4월 11일에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지난달 11일에 저 정치국 회의 주재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행사를 같은 날 했습니다. 자, 공군부대 시찰, 바로 이 모습.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날 저렇게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오늘까지 뭐 자취를 감췄으니까 20일째 김정은 관련해서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보도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성화 차장,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이례적이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매우 이례적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과거 김정은은 뭐 40일 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뭐 누군가 죽었다고 하니까 CNN이 불을 지펴 올려서 20일 동안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이게 그 사실 20일은 뭐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던 사례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죽었다고 치자고요. 네. 죽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합시다. 사망이 맞다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그럼 내부에서 무조건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준비는 안 할 겁니까? 장례식 크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번에 주말에 발표한다면 평양에서 장례식 준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군이 동료도 막아야 되고 또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 밑에 뭐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뭐 하다못해 저런 것은 북한에서 가장 저를 위기시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일꾼들은 실시간으로 외신이나 한국 언론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동요해가지고 북한의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혹은 가장 먼저 망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비상사태 시 북한은 외교관들이 도망 못 치게 벌써 포치가 딱 내려갑니다. 이건 이러루한 여러 가지 ABC부터 시작해서 예. 내일 당장 장례를 한다 그러면 수많은 물밑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을 뿐더러 저도 제가 제 정보망을 총 가동시키는데 제가 김정은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상 근거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23일 이전까지 얘기고 특히 최근 일주일에는 너무나 조용하게 지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자, 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 주성아 차장이 따로 이제 북한 이 소식을 취재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무슨 친필 결재 서류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라고 분석을 내놓은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인데요. 편집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북한 조선노동당과 각 기관에 김정은의 친필이 들어간 1호 제의서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 신문은 4월 중순께쯤으로 보고 있는데 김정은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이런 분석 내놨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주성아 차장이 김민지 기자 저 설명 직전에 마지막 한 이야기 그거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전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거 상당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뭐랄까 정보이자 뉴스인 것 같은데 좀 설명 이어가 보시죠. 예, 뭐 어쩌면 그 이것이 김정은이가 마음 먹고 숨으면 이건 뭐 미국이나 한국 정보기관이 전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들어가서 집에서 안 나오는데 뭐 전화도 안 하고 이러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친필 결재 서류가 하달 안 됐다고 하는데 저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긴 한데 그런데 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 친필 결재 서류가 하달 안 된다는 것이 김정은이가 죽었다거나 없어졌다는 그런 증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김정은 비준서가 지금 보시다시피 제안서가 올라가면 쭉쭉쭉을 사인해가지고 봤다는 것을 밑에 내려보내는 것이 김정일 때부터 쭉 했던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밑에서 중앙당 서기실을 거쳐서 제안서가 올라가고 김정은이가 사인해서 비준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김정은한테 지금 올라가는 그 제안서는 되게 무역 관련 해가지고 달러 관련 제안서들이 제일 많습니다. 무역?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김정은이가 좀 막 그 화를 내고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4월 달에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울증 겪고 있다. 예.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다시 한번 제안서를 보게 되면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 또 화를 내고 뭐 불같이 막 할 텐데 짜증을 내니까 밑에 서기실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눈치가 백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비서실이죠.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서실 사람들이 야 이거 원래 보내면 또 화를 내면 내 목이 또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감이 안 좋으면 밑에서 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결제 자체를 서기실 차원에서 올리지를 않는 거군요. 예, 올리지 않고. 이른바 심기경호. 네. 예, 일단은 그러니까 사인 내려올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김여정이가 좀 쉴 테니까 원래 보내지 말라 이래도 안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결제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얼굴과 얼굴이 드러나는 것 별개로 일단 통치를 한다는 소리인데 예. 지금 뭐 만사 귀찮아가지고 숨어버렸는데 꼭 그렇게 통치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사인 안 하면 그럼 북한이 돌아가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사인 안 해도 돌아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 지금 정보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예. 우리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인물 한 명이 있다? 예, 맞습니다. 예, 누굽니까? 그게 바로 김경희입니다. 김정은의 고모죠. 고모. 김경희는 김정일 때부터도 오빠하고 같이 국사 정책 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김경희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1월 말에 불쑥 나타났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 이 영상. 예. 예. 그런데 1월 말에 나타났는데 김경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북한의 일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갑자기 김여정이가 자기 명의 대남 통지문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때 크게 뉴스 됐잖아요. 그렇죠. 백두혈통이 대남 통지문을 발표한 전례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발표를 했고 그리고 북한에서 실세로 따졌을 때 인간계 권력 순위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김평의 간부부장을 포함해가지고 뭐
리만건 조직지도부장도 김평의 부하입니다. 어. 평양 시당 책임비서, 뭐 곱당 학교장 이런 사람들이 농업 부부장 해가지고 그냥 한 50여 명이 한 큐에 날아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김여정이가 조직지도부의 실세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럼 누가 주도했을까? 누가 주도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김경희가 오빠와 여정의 역할 분담을 좀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번 일이 벌어지게 작년도에 북에서 좀 상당히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상당히 레벨이 높은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네, 네. 저 김 그 저 격이? 김정은의 형제가 삼형제죠. 삼형제가 주말마다 모여 앉아서 뭐 나름대로 국사에 대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그 상의를 합니다. 삼형제라면 누구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철, 김여정 뭐 다 포함해서 김정은까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은 봉건 패밀리 기업이기 때문에 밑에 간부들이 결정할 사안이 있고 패밀리가 결정할 사안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저 리만건 좀 불순하지 않아 쳐버릴까 뭐 이러면서 서로가 상의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고모한테 달려가가지고 고모 생각은 어때하고 꼭 묻는데 김정은이? 이것이, 예, 이것이 김여정이가 가운데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제가 이건 뭐 듣기만 한 얘기니까 제가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 결국은 뭐냐? 지금도 김경희가 뒤에서 오랜 최고의 저 경력자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력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세고 김씨 패밀리의 맏어른인 김경희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을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막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 좀 쉬게 하고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리하면 괜찮아. 그리고 언제쯤 나타나면 언제쯤 얼굴 비치면 괜찮아. 한번 그걸 나갔는데, 지금 김경희가 컨트롤하고 있을 것이다. 김경희가 컨트롤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또 김정은, 김여정만 떠들고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김평희를 또 막 언론에 오르는데 저는 이제부터 우리 언론에서 좀 김경희에 대해서도 좀 떠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희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를 주목해야 된다. 예. 허허. 김정은의 고모. 참고로 김경희의 남편은 장성택이었죠. 그런데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처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김경희를 주목하자 이거고요. 또 하나 이게 흥미로운 게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뭐 사망했다 뭐 이런 등등의 소문이 북한 내에서 이제 조금씩 아름아름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보위원이라고 우리의 비밀 경찰들이 유포자 색출에 나섰답니다. 어디 감히 최고 저놈의 사망사를 떠들고 다녀? 누구야? 유포자 지금 색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강도에 평양에서 파견된 국가보위성 단속반 인원들이 부쩍 늘었어요. 이런 증언도 나왔다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주차장 어떤 겁니까? 북한에서 실제로 저런 움직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허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북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큰 각본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면 그 김정은이 나타나면 피바람이 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지금 그 부재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소스가 시차를 두고 계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스탠드 수술 받았다, 뭐 심장 수술 받았다, 그리고 뇌사에 빠졌다, 중태에 빠졌다, 의식 불명, 뭐 중풍, 그리고 미사일 뭐 폭발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정은 건강 관련해서는 지금 뭐 북한에서도 최령해도 아마 모를 수 있을 가능성이 최령해도 모를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시차를 두고 내보낸다? 뭐냐? 물 새는 구멍이 어디냐? 지금 보이부에서 지금 재보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물 새는 구멍이 어디냐? 이게 무슨 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어떻게 새는지를 이 정보기관의 고전적 수법인데 이쪽에다 이 정보 하루에 훑려보고 그러면 이 정보가 며칠 만에 한국에 어디에서 발표되는지 그러면 이쪽 라발에 이쪽 영역에서 저쪽 누구하고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추정되고 또 다음 날에는 이번에는 뭐 지금 뭐 중태 빠졌다 해가지고 이쪽 라인에다 쭉 던져주면 또 여기에서 어떻게 정보가 유출이 되는지 물 새는 구멍을 아마 지금 치밀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썰마다 다릅니다. 날짜별로. 그래서 저는
북한 정보 다루는 그 지금 공개하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듣고 전달해 줬는데 한국 정부에서 나오는 걸 보고 간첩이 돼 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김정은은 올해 상반기에 간첩단 사건들을 여러 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공개 총사를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꽉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제가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어떤 겁니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간첩단 사건을 지금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들 지금 잡아두지 않고요. 북한에서 핸드폰으로 한국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보위부의 감시망에 걸렸다. 지금 그러면 보위부에서 바로 잡지 않습니다. 아하. 그거를 지금 주시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북한과 연락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최대한 조심해가지고 될수록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열어놓고 지금 매일 그 수시로 궁금하다 해서 물어보면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무 이상 없이 짠 하고 나타나면 북한 내에 피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죠. 간첩들 무리로 잡았다고 그렇게 간첩단 사건들 막 뭐 조작해놓고 수많은 처형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이번에는 원산 그 위성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원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29일. 지난달 29일이라고 하면 뭐 되게 먼 얘기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제입니다. 바로 이틀 전. 그제 원산 별장 인근에서 김정은 전용 열차가 또다시 위성에 찰칵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용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원산에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있다는 것은 김정은이 원산에 없다는 얘기예요. 위장 전술입니다. 전용 열차를 원산에 세워놓고 김정은이 원산에 있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김정은은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태용호 당선인의 발언도 나왔고 이게 그제 위성에서 찍힌 원산역에 있는 김정은 전용 열차의 모습입니다. 저 노란색 박스 이렇게 쫙 그 줄 거져 있죠? 저게 열차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성화 차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산에서 계속 지금 열차가 찰칵찰칵 찍히고 있는데요? 예, 저거 보시면 원산에 기차가 정차해 있다고 이미 뉴스에 나온 지는 며칠째 됐습니다. 29일에 처음 포착된 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뉴스 나온 지 며칠째 됐는데 보란듯이 그냥 저거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고 한 것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열흘 전에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리고 미국의 감시 위성까지 지금 원산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정은이라면 원산에 불안해 있겠습니까? 어딨죠? 지금 다 원산 지켜본다고 뉴스들이 다 나오는데 아니 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거기서 그냥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디 있어요 주차장 보시기에는 김정은 위원장 그거는 북한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마음 먹고 숨으면 최룡에도 모르고 노이상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호원 몇 명만 데리고 어디 가서 조용히 숨어버리면 이거는 그 미국 정보기관도 한국 정보기관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 분명한 거는 주성화 차장도 태영호 당선인의 이야기와 결론을 같이 하는 거네요. 이제 최대 원산에는 없을 것이다. 기만 전술일 것이다. 예, 일단 김정은이 그 별장이라고 하면 원산을 제일 좋아하긴 했습니다만은 북한에 김정은이가 갈 수 있는 별장만 해도 몇십 곳이 되고요. 아하. 평양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 있을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감지하고 있을까? 근데 김 기자,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제군요. 네, 우리는 김정은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알릴 만한 어떤 정보도 없다. 현지 시간 29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고요?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상황을 알지만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란다면서 조금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의미심장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주성화 차장 보시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뭘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오늘 폼페이오 장관 발언에서 제가 또 좀 그 의미심장하게 봤던 것이
우리는 일주일 전보다 정보를 더 얻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 뭐 저도 비슷하게 정황 증거상 그 상황 증거들이 들어왔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도포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아니 뭐 미국에서 아무리 위성으로 내려다봐도 네. 뭐 전화 사용 중단하고 지붕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도 아마 또 한국 정부도 한국 정보당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김정은의 정보를 얻는 것이 지금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 이전까지는 좀 알았을 수 있는데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냐. 이거는 뭐 김정은이가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예. 딱 차단하게 되면 못 찾는 겁니다. 못 이거는 찾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작정하고 지금 일주일째 숨어버린 것 같아요. 작정하고 지금 김정은이 숨은 것 같다. 예 작정하고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뭐 미국 대통령이야 뭐 전 세계 가장 큰 정보를 받겠지만은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휴민트는 뭐 이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이 한국의 정보 휴민트가 미국을 앞선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차장 네. 휴민트라는 게 뭡니까? 휴민트. 인적 정보죠. 인적 정보. 예, 네, 그래서 이것을 그 정말 저 우리가 수집한 휴민트를 미국에 보내주고 미국이 이제 종합한 또 정보 자산을 또 우리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청와대에 가서 공식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고의 휴민트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자면 특이한 일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동향 없다 계속 특이동향. 얘기하고 이것은 있죠. 예. 나름대로 정말 몇백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수십 년 동안 이 바닥에서 종사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 청와대가 발표하는 정보가 저도 제 나름대로 북한의 또 저 정보망들을 제가 18년 동안 대북 정보만 달았기 때문에 예. 정보망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정부의 발표와 또 제가 알아보고 있는 거하고 물론 저는 뭐 정보기관에 훨씬 못 미치겠지만은 예. 그런데 일맥상통하는 점은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쎄요.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황은 오리무중입니다. 오늘 주성아 차장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이 역시도 우리가 지금 100% 눈으로 이제 확인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일성 대학교 출신 주성아 동아일보 차장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